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영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 가능할까요? 용재형처럼 부자 되고 싶은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은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렇게 월급쟁이로만 살다가는 앞이 막막해 보여요. 매달 300만원 버는데 월세 80 나가고 자동차에 한 30만원씩 매달 나가고 보험에 카드값에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100만원 언저리예요. 근데 이 100만원으로 생활하고 나면 저축하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쳇바퀴처럼 살다가는 앞이 깜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잡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 모아도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알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굴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10억을 10년 내 모으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답이라 보는데, 부동산은 이미 우리 세대는 할 수 없는 재테크이고 결국 주식에 눈이 끼리 가는데, 용재형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용재형이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요, 라는 질문을 우리 28살 평범한 직장인 동생이 남겨주었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죠.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일단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확률은 낮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준다 그런다면 주식으로 돈은 벌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돈은 벌 수는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높다. 결국은 부자란 게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0억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러면 10억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뭐가 됐든 제약 조건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크겠어? 작겠어? 이거랑 똑같다 생각해. 30년 동안 천만 원을 모으는 것과 하루 만에 천만 원을 모으는 것. 30년 동안 천만 원 모을 수 있지. 하루 만에 천만 원 모으는 거 어떡하겠어? 힘들지. 시드머니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치면 하루 만에 천만 원 벌리려면 다섯 배 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뭐야? 그래, 경마장 가야 돼. 리스크 커? 커? 안 커? 그렇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천만 원을 한다 그런다면 200만 원 가지고 뭐가 됐든 모으면 되잖아. 리스크 줄여가면서. 그거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아까 그래서 내가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게 그거야.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매매가 아니라 돈을 버는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특히 이제 28, 29, 30, 31 이때쯤 되게 되면 내 월급에서, 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월급에서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얼마 남아 수중에? 없잖아. 그러면 그 짜투리라도 모아서 뭘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버는 무언가에 꽂히게 되면 쓸데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지.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시대 때 주식시장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야? 주식이잖아. 그럼 주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드가 필요하지. 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네? 내 시드머니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해? 대출. 돈을 끌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시장이 그때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서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 보통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내 위의 것들로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뜻밖의 수익을 얻게 되면 돈이 아니라 남의 돈들, 대출, 필요 이상의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거기다 베팅을 할게. 그게 나락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도 뭐 월급 받고 뭐하고 다 나가고 나면 얼마나 남아, PD? 통장. 통장이야? 통이야, 통? 네. 너희들만 그러겠어? 대부분 다 그래. 월급 받아서 결국 손에 쥐는 거는 뭐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남은 돈 저축하라고 하는데 저축할 수 있는 돈도 거의 안 남아. 그러면 자, 일단은 나눠야 돼. 자, 첫 번째로 내가 뭐 한 달에 뭐라도 좀 남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해. 주식을 사.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계속 한 달에 적금 넣듯이 계속 부어가.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해가지? 그렇게라도 재테크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그러면 뭘 해야 돼? 전략을 해야 돼. 너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돈이 없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월급이 300인데 다음 달에 월급이 600으로 뛰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 300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300만원에서 뭐 내가 한 달에 식비가 뭐 100만원 나간다. 다이어트해. 밥 먹는 거 줄여. 술값 줄여.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이틀에 한번 걸어 다녀. 조금 조금씩 줄여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야. 재테크란 거는 돈 있는 사람들 재테크 안 하지. 건물 사지. 그게 뭐 재테크인데. 건물 사고 얌전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우리가 첫 사회생활 들어와가지고 보통 27, 28에 들어온단 말이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뭐 27, 28살에 무슨 돈이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럼 없다고 탓만 할 거야? 아니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쪼갤 수 있는 건 쪼개고 저축할 수 있는 건 저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시드머니가 작으면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큰 돈으로 바로 지름길이라는 건 절대 없어. 주식을 한다 그래서 바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시드머니가 작은데 1억 가지고 1억 버는 것과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 거는 차이가 커. 근데 내 시드머니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가 크게 돈을 벌려고 하냐고. 다만 이건 있어. 재테크란 거를, 주식이란 걸 처음 시작하다 보게 되면 내 시드머니는 작지만 어느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하고 한다는 전제 하에 밑에가 시간이야, 위에가 수익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스타트가 시드머니가 작으니까 거의 기듯이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왜 그러겠어? 어느 순간 터진단 말이야, 시드머니가. 그러면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 이 그래프 다 올라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기가 이 구간은 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구간이야. 물론 매매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이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만큼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 이렇게 시드머니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28살이니까 시드머니를 지금은 이 그래프의 단계에서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지. 부자가 되는 구간이 아니야. 돈을 불려나가는 구간이지. 부자가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자가 되는 구간이고.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나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부자가 됐겠어? 아니야. 나도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된다는 단계는 그 다음의 단계고, 지금은 주식을 해가지고 조금씩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거에 최고한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되면 10년에 10억 충분히 모읍니다. 모으지. 근데 다만 이거 봐봐. 이게 10억을 10년에 모은다 그런다면 1년에 1억씩 모은다 생각하잖아. 주식은 그게 아니야. 10억에 10년, 1년에 1억으로 가잖아.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7년간, 6년간 3억을 모았다 그런다면 남은 3년, 4년 안에 6억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시드머니가 올라가니까. 이해가지? 그렇게 봐야 돼, 주식을. 물론 매매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우리 동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보니까 일단은 그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형은 전체적인 플랜을 짜줬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동생이 공부를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20대 후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눈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연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